신랑님 하트 한번 주실까요? 하트 큰 전까지는 크게 막 그렇게 실감이 별로 안 나가지고 무슨 느낌인가 그렇게 크게 막 되진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도착하고 나니까 좀 이제 실감이 많이 나고요. 이제 슬슬 떨리기 시작해요. 이제 지금 마음속으로 너무 떨지 않고 입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받았어요. 네. 생일날 그 케이크에 평생 만난 밥 해줄게 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케이크에 그렇게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받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하다가 좀 특별하지 못해도 혼자만 간직하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음성편지를 녹음을 해서 음성편지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. 나머지 멤버분들이 이제 저도 처음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. 네. 현진이 형은 으악! 그러고서 나서 얼음돼 있었고요. 지현이 형은 좀 많이 감동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너무 축하한다고 너무 축하한다면서 본인 일처럼 기뻐해줬고요. 처음에 결혼식을 알리기 전에 제가 축가를 먼저 부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날 그 결혼식 축가가 그럼 너냐 나다.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냥 작은 그런 웃는 에피소드로 넘어갔던 그런 어떤 남편, 그 2세 아, 계획에 대해서 네. 뭐 몇 남 몇 녀 이렇게 계획하신 게 있는지. 저희는 둘이는 조금 틀려요. 1남 1녀? 아내가 원하는, 1남 1녀를 원하는데 저는 2남 아니면 2남 1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원하거든요. 어떤 남편이 되겠다 좀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을 좀 많이 지켜가는 그런 남편이 되고 싶고요. 어릴 때 그 갖고 있었던 그 꿈을 좋은 아빠, 멋진 남편, 친구 같은 남편 꿈을 제가 마음에 많이 담아두면서 지킬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. 옆에서 많이 웃어주고 너 웃게 해주고 편안하고 즐겁게 해줄게. 우리 재밌게 즐겁게 살자.